중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 돌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돌의 겉모양이 아니라 돌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세계, 다시 말해서 돌을 가지고 무언가 자유로운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작품은 수석의 일종인 평원석이라고 합니다. 이 평원석은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돌덩어리일 수 있겠지만 자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보시다시피 위쪽에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의 모양이 보이실 수 있고요.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모양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양분화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부분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시각의 창을 통해서 다양한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